안녕하세요, 시욱입니다. 오늘은 소울님의 음악을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드럼 같은 경우에 리듬은 이제 4마디짜리 그 주요 리듬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물론 뒤에 약간의 베리에이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 4마디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요 같은 경우 이제 마우스로 찍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DMD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소스가 이제 최대한 비슷한 소스로 찾긴 했는데요. 스플라이스에서 찾아서 넣어줬습니다. 하이햇 1, 하이햇 2 이런 식으로 1, 2를 찾아줬고요. 지금 하이햇은 따로 이렇게 나와서 따로 다른 트랙에서 이제 찍어줬는데 일단은 킥이랑 스네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리듬이긴 한데요. 스네어가 이제 한번 앞에 첫 번째 마디는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마디는 이제 두 번씩 나오죠. 또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속도감이 생기려다가 말고 생기려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노래 그루브가 진행이 되면서 되게 약간 좀 나긋나긋해지는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이햇을 한번 볼게요. 하이햇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이제 찍어줬는데요. 킥이랑 스네어랑 다르게 이 친구 또 이제 세 가지 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16분음표로 쪼개주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게 16분음표 16비트라고 해서 뭐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모든 칸에 하이햇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처럼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하이햇을 하나로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이햇을 이제 여러 개를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채롭게 연주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리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루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적인 하이햇을 주게 되면은 훨씬 매력적인 비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예요. 어쿠스틱 피아노인데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B 메이저 9 그리고 F 샵 메이저 9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스가 초반에 없어요. 그 뒷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카피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본 처음에 나오는 인트로와 코러스 부분에는 베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음악에 베이스가 안 나오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 들어보시면은 보컬이 되게 선명하게 들리고 소리가 되게 가볍고 깔끔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만드시려면은 베이스가 잠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빠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만들게 되면은 소리가 조금 가볍지만 좀 선명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위 이제 기본 피아노인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노래들의 이제 특징이 많이 컷오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우파이 힙합 이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하이파이 사운드보다는 이제 로우 쪽을 살리고 하이를 이렇게 좀 많이 깎아줬습니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원래 사운드는 EQ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제 EQ를 넣으면 좀 차분한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가 일단 하나가 나오고
Bm9 이죠. 다음 코드 Fm9 나오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탑노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치고 그 다음에 탑노트를 따로 쳐준 형태인데 사실 마우스만으로도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피아노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은 물론 피아노를 배우셔야겠지만 그래도 마우스로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거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예요. 그 기타는 실제로 치거나 뭐 샘플을 이용을 하면 더 그럴듯 하긴 할 텐데 여기서는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기타 사운드 중에 클린 일렉트릭이라는 기타가 있어요. 사운드가 이게 메인으로 나오지만 않으면은 약간 세션 기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만 들으면 되게 어설픈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탑노트만 카피를 하고 이제 코드 톤을 그대로 이렇게 눌러줬어요. 인버전이라고 하죠. 코드의 자리 바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얘만 들으면 어설픈데 이제 같이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아노 손 모양으로 그냥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P인데요. 일렉트릭 피아노의 약자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노트로 나왔다가 또 좀 꾸며주는 사운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 작곡가가 어떤 악기를 이용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귀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원곡에 들어보시게 되면은 되게 좀 특이한 그 백킹 소리들이 여러 개가 레이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까지는 이제 제가 찾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이 노래의 토대가 되고 있는 드럼이랑 그 다음에 피아노 그리고 일렉 기타 사운드 EP 정도까지만 이렇게 카피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목소리랑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죠? 네, 오늘은 이제 소울님의 I Always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uk.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11시간짜리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농대에서도 개인 레슨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상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